1,000만 원입니다. 이걸로 카드비 정리하세요. 감독님, 어제 인서 씨한테 카드비 때문에 1,000만 원 빌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그 순간부터 오늘 동트부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고민했습니다. 정말 잠 한숨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. 원래 제 삶의 원칙 중 하나가 가까운 사람하고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마라 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내린 제 결론은 첫째, 인서 씨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이상이다. 둘째, 빌려주고 돌려받으면 돈 거래지만 주고 나서 끝낸다면 거래가 아니다 였습니다. 저기 감독님,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. 이거 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인서 씨한테 드리는 겁니다. 아무 조건 없습니다. 인서 씨가 이 돈으로 빚 해결하고 편안해지는 거 말고는 저 박준구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. 제가 일어나서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제가 돈을 드렸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주세요. 우리 사이에 돈 거래 같은 건 없었던 겁니다. 절대, 결코, 네버, 아무 일 없었던 겁니다. 그럼 이만. 강하다 박준구, 훌륭하다 박준구. 아, 내 돈 1,000만 원. 저 선배님, 괜찮으신 겁니까? 박 감독님은? 아, 저기 차 안에 계신데 말입니다. 근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? 인서 씨. 감독님 마음만 받을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감독님. 아니, 인서 씨. 저 그러실 뻔했네. 아니 뭡니까 그게?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아니, 무슨 돈입니까?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. 아니지. 마음은 인서 씨가 가져갔으니까 이건 내 돈이지. 내 천만 원. 할게. 잠깐만요. 무슨 돈이냐 이거요? 박감독님. 오셨습니까? 네. 먼저 들어가세요. 금방 들어갈게요. 나부터 좀 봐요. 왜요?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. 뭐로 여기까지 같이 오게 만들었어요? 무슨 소리예요? 양비서님 보고요. 나하고 같이 듣는 게 싫다면. 나 혜란이 일 때문에 양비서님 보려고 그랬던 거 아닌데요? 이거 주려고 그런 거예요? 뭐예요 이게? 양비서님 쌍둥이 선물이요. 선물이요? 네, 양비서님 네 쌍둥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인데요. 감사합니다. 하늘색은 결이 거고요. 분홍색은 소리 거예요. 모자 아래쪽에 결이 거는 G, 소리 거는 S 이렇게 제가 이니셜 새겨 넣어놨어요. 어떻게 우리 애들 이름까지? 양비서님만한 정보 능력은 안 돼.